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전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부인, 남편, 자식, 부모,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정말 똑같이 부인, 남편, 자식, 부모, 직장 동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한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우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상대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내 기대 이상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많은 스트레스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 강의 중에 제가 뭐 진료 중뿐만 아니라 강의 현장에서도요, 주부님들을 만나게 되면 여쭤봅니다. 누가 가장 스트레스 주세요? 그러면 동시에 대답하는 게 누군지 아시죠? 남편하고 소리 지르십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전 남편의 한 명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부간에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받을까요? 바로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남자들은 공감 표현이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은 있어도요. 마음은 있어도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부님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뭐냐면요. 부부같이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표현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주고받겠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순간에는 가장 서로를 위하는 배우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을 만났어요. 저희 선배님이 오래전부터 당뇨로 고생을 오래 하셨고요. 그분이 결국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은 콩팥 투석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수술 굉장히 큰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될 텐데 걱정을 했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수술을 받고 퇴원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환아, 요즘에 그 기술이 참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이 신장을 주고받을 때 혈액형이 달라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혈액형을 달라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실에 이렇게 환자들이 쭉 누워있는데, 남자 병실에 쭉 신장 받은 사람들이 쭉 누워있는데, 그 신장을 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혈액형에 상관없이 줄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서 뭐 형제나 뭐 부모, 뭐 배우자,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병실에 100% 다 부인이 줬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통계에도 보면요. 이런 신장 이식 수술이 이제 혈액형에 관계없이 할수 있게 되면서 통계에 보면은 가장 많은 신장을 준 사람은 바로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른 가족보다. 그만큼 항상 우리가 서로 공감받지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선배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나는 정말 우리 부인이 신장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걸 보고서요 마음이 아주 찡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공감해 주지 못했고 공감받지 못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 줄수 있고 정말 힘들 때 희생해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그분 서로를 위해서 한번 공감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관계 일어나가시면서 더욱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